잠시만, 워워워워워 VOP 내놔. VOP 내놔라. 내가 볼 때는 저 새끼 무조건 용병이거든요? 비제이야, 맥빵 비제이야. 너네 아까 비제이라 그랬지. 다시 보기 돌려봐서 BJ라고 말한 거 있으면 부정패다. 개소리 하지 말고. 너네들이 분명히 그랬어, 나한테. BJ라고 그랬어요. 맞잖아, 형님들. 맞네, 씨바, 봐봐. 용병 전체 패처리하고. 봐봐, 들켰잖아! 용병이라고! 이제 나를 죽었어, 저새 김태용이야, 김태용! 김태용이야! 개새끼. 부모님 오고 있으니까요. 진짜 그러지 마라. 저 새끼 백방 BJ야. BJ인데 방송 안 하는 BJ 손수유죠. 존나 잘한 거야, 내가. 대단해져, 저. 근데 존나 잘해. 내가 먼저 저 새끼. 매너 하자. 나도 새 목숨 하잖아, 매너 있게. 나 이겨보다. 가자! 가자! 그럼 용병 좀 많이 봐봐. 이게 맞지, 이거? 아, 못 밝히죠? 못 밝히죠? 자, 못 밝히죠? 그러니까 밝혀보라고! 용진아! 나가! 정의는 따라있습니다! 정의는 따라있습니다! 이래요. 나 맞죠? 그렇게 잘하고 내가 온라인 정도인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저 새끼. 저건 김대령이야! 대령이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이거. 내기가 따드립니다, 형님! 내기 고맙습니다! 당연하지, 용병 썼는데, 쓰레기가. 여러분들, 제 실력 존나 많이 늘었죠, 인정? 형님들, 제 실력 진짜 많이 늘었죠, 인정? 형님들, 제 실력 진짜 많이 늘었죠, 인정? 거의 이빨하면 이빨로 쓰는 거라 훈련하는 게 다르잖아. 진짜 플라이더 의급이에요. 다치고 쓰레기들한 용병도 되시죠. 자, 이판 후에요. 부모님 걸고 저 알겠다. 너네 테란 아. 야, 멸망 전에 다수 승패가 나온다고 말이 되냐 이거? 말이 돼? 제기 또 욕했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아니 씨발 다수 참패를 낸다고? 시라이드를 해요 개 드리포클레젠들. 그래 가자. 개 쓰레기령들. 알겠어 알겠어, 천천히 죽여줄게. 형이 천천히 죽여줄게 이 쓰레기령들아. 잘하는 애라고? 내가 지금 플라이저가 됐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플라이저 모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플라이저 모드입니다. 실력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아마추어 새끼가 건방지게 쓰레기리요? 어디서 건방지게 누구도 맞으시네요?
미쳤나 미쳤냐 제발. 수정과 즐겨자기 이모티 개셔바론다 개세기 간다 인수야 시발놈아 형한테 대가리 박아라 형한테 대가리 막아봐라 대가리 박아봐라 대가리 말아봐라 개세기 대가리 말아봐라 알핀이 간다 간다 혼나 실력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옛날에 출국 아닙니다 이번에 개셔바론께 상대방이 S급 푸른기보였답니다 저 푸른기보 S급 S급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빈대그만 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약 진짜 10년 전에 아니죠 4년 전에 플라이저그 모두 발동했다 절구야.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옥수에 가자 오늘 이때요. 오늘 내가 8연승 중입니다. 지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8연승 중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방금 진 게 아니죠. 용병을 썼는데 용병 프로게임한테 졌는데 구라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전투력을 좀 확인했었는데 상대가 못한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후준이야. 약간 제 빌드도 안 썼고 컨트롤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상대 S급 프로게이머였다는 거 알게 됐으면 나는 제대로 했을 거예요. 에? 상대는 나를 방심하게 맞는 뒤에 용병을 썼단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 인척이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어서 지금 옛날에 저거 옛날에 철구가 아니야 얘들아 추천 찍자 얘들아 옛날에 철구는 뒤졌다 다시 환생했다 플라이적으로 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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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가 4,300에로 컨트롤을 한다고? 아, 이 새끼 용병이네. 아,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야, 퍼즈. 씨발년아 말이 되냐? 사니클레이 씨발놈들이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4,300가. 뭐라고 그러지? 주변 한 개 숨겼다. 플라이저그 모두 발동. 역시. 공지.
아니 말이 되냐고 이승삼. 아, 말을 맞았어. 여러분. 야. 와, 이 컨트롤. 와, 진짜 신나 사람. 오늘 시발놈다 다시 기타지 마, 하는 개새끼들. 시발놈들이 용병 클랜 개 빡뜨려드리네, 진짜. 적당히 사용해야지, 용병을. 거 아니야 지금. 오버로드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돌아가서 오는 거 봐. 와.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야,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대리거든. 말이 안 돼. 아마추어가 이렇게 한다고? 야, 씨발놈 내가 호구냐? 정신 새끼. 잠시. 야, 이 새끼 아이디 보여줄게. 살인 쏘아지. 이 새끼가 만약에 진짜 이 실력 가지고 그랬다면 몇 팩이야, 몇 팩? 몇 팩 쓰고 있는 거야? 너 방송 켜봐. 쓰레기야, 지금. 너 용병이거나 몇 팩 아니면 방송 켜봐. 방송 켜보라고. 경신아. 어, 지랄 꼴깔 떠지 말고. 소름이 돈다, 소름이 돈다. 와. 말이 되냐? 아마추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왕 그러면 씨발놈아 스타리그 우승을 하세요. 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컨트롤도 존나 씨발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대리야 무조건. 미친 새끼들이 게임을 길드전 하자는데 뭐 대리전을 만들고 있어. 야, 이 씨발! 길드전 하자매!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씨! 이게 씨발 아마추어야! 이게 장난하나 지금 나라? 이 새끼 IP 따봐야되라 빨리. 4승 3패 실력 이렇다고? 아마추어 실력 이렇다고? 딱 보면 씨발 이거 딱 하늘이가 하는거래. 개쓰레기 같은 새끼. 스타리 완전히 하늘이 하늘이. 야 하늘이 RP 따봐. 완전 개쓰레기 새끼들. 길드원으로 만들어 무슨 대리판을 만들고 있어 씨방. 나도 김태경 데리고 와봐. 인성이 완전 버러지 같은 글랜이네 진짜. 잔인하게 첫판에서 씨발 대리 걸렸는데 또 대리 쓰고 있어. 씨발 내가 내가 인성이 좋아서 그냥 넘어간다. 1패 한 걸로 쉰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불렸어. 내가 한 가지만 말한다 얘들아. 저 새끼들 씨발 진발로 다 가르쳐주면서 독공원으로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어. 인정한다. 씨발 실력으로 이긴 척 하지마. 후반에 존나 불리했구만. 방송 끼고 해라. 쫄지 말고. 걔 허접 새끼들아. 살인클레 완전 걔 노매너 새끼들. 진정한 고수는 아가리로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고수는 실력으로 말한다. 알겠나? 실력으로 말한다.
실력으로 말하겠다. 나 너희들 같이 똑같은 생태 되기 싫다. 형은 실력으로 말하겠다. 아, 지금 안 되는데. 인명 물어봐야지. 상대 인명 물어봐야지. 광대 않는다. 나간대! 나간대!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꼭 이기도록 할게요. 우리 팬도 불났어요, 지금. 저 새끼는 대리 쓰는 거 알고 방설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 팬은 실력으로 정의 구해놨게요. 형님들 너무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력으로 꺾어버리겠습니다. 플라이저고 돌아왔습니다. 실력 가자 가자. 저 씨발 점프로 구기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다니나. 이 새끼야. 아, 내가 집중해야겠다. 아, 나 씨바 방심했어요, 여러분들. 나 43패 저거 믿고 존나 못하는 줄 알았어. 나 제대로 할게. 새끼가 어디서 방풀을 하고 있어. 또라이 새끼, 쓰레기 새끼. 저런 새끼 보고 쓰레기라 그러는 거예요. 저 실력으로 안 합니다. 저 취절하게 방풀하지 않을게요. 똑같은 새끼 되기 싫습니다. 플라이저고 실력 진짜 여러분 돌아왔죠. 존나 잘하죠. 옛날의 철구는 지났습니다. 저는 플라이저고로 돌아왔습니다, 형님들. 쓰레기 새끼들. 그렇게 이기고 싶나? 실력으로 꺾어봐. 제대로 해줄게. 이제부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력으로 꺾겠습니다. 점프로는 실력으로만 하겠습니다. 점프로는 실력으로 말합니다. 플라이저고 돌아왔습니다. 아, 지랄하지 마시고요. 실력이니까요, 쓰레기. 와, 나도 놀랐다. 내가 이런 실력을 가졌다니. 진짜 얘들아 놀랍지 않냐 얘들아. 옛날의 철과 돌아왔다. 혼자서 길드 멸망전 시키는 시절, 혼자 가가지고 두드려 패던 시절 철과 왔다. 딱 보면 용병에다가 첫판에 용병에서 부족해댔지 저쪽. 한번 용병 한번 하는 아예 안 하는 클랜은 없어도 한 번만 하는 클랜은 없다. 알겠나? 상대 지금 또 용병이다. 잠시 야 너 지금 리플 가지고 있나? 너 오토립에 들어가봐. 들어갈 수 있지? 방송 너는 됐다. 씨바 봐준다. 난 그렇게 친한 새끼 아니다. 나이다! 방송이니까 존나 못하죠? 어쩔 새끼 지금 하는거야. 저거링 콘도 다지. 플라이저가 저거링 콘트롤이 그냥 맞지. 플라이저 컨트롤이야, 이 새끼야. 그
그냥 저거 아니야. 플라이저그야, 플라이저그. 플라이저그야. 플라이저그야. 플라이저그야, 플라이. 플라이저그라고. 그냥 저거 아니야. 플라이저그야. 저걸 내가 한 마리도 안 죽어줄게. 알겠어. 한 마리 죽어준다, 불쌍해. 플라이저그. 진짜 실력 개 늘었습니다, 형님들. 옛날에 철구 맨날 또 들어맞던 꽃만화도 철구 지났어요. 거의 실력으로 따지면 김정우, 김명훈 약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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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 패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못 나오게 막아주고. 압박이다, 옛날에 철구는 압박이 다르지.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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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 패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두드러 패고, 두드러 패고, 혼자 두드러 패고. 막아주고, 나이스. 옛날에 철구는 죽었지. 환생했지, 환생. 예주는. 플라이어도 환생했지. 온다고 씨발 빼라 빼라 이해주는 거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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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죽이기 싫다 빼라 널 죽이기 싫다 빼라 널 죽이기 싫다 널 죽이기 싫다 빼라 널 죽이기 싫다 그랬다 빼라 널 죽이기 싫다 널 죽이기 무섭다 빼라 널 죽이기 싫다 그랬다 빼라 이 쓰레기야. 동시에 이건 절대 안 좋지. 내가 예절인데 이거지. 플라이저그야, 플라이저그. 존나 깔끔히 막았지. 옛날 백국의 플라이저그야, 플라이저그. 옛날에 맨날 뚝 까맣고 맨날 옷만 보던 처분을 지났어. 존나 실력을 늘었거든요. 많이 연습을 했지. 실력이 따르는 만큼 모든 훈련도 있었지. 하지만 난 그걸 극복했다. 진정한 플라저그가 됐다. 완성됐어.
30만원. 다크드랍이네. 뭐라지? 얘들이 돌아왔다. 얘 좀 히드라 몸 대면서 컨트롤하는 거야. 계속 타러 빼고 컨트롤. 정말 힘든 컨트롤이다.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 난 무조건 이길 것이다. 싸울 것이다. 어렵지, 다 알고 있었네. 이게 바로 예준이야. 실력이 다르지, 강호가 다르지. 이해되네. 어우, 새끼 컨트롤. 옛날에 예준 아닌데 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지. 옛날에 예준은 죽었다 환생했지. 마제우 전략합니다.
대교 같은데. 나이스. 씨발 운영이지. 저게 대리병 확실해. 아.
아, 예, 아마추어 실력은 절대 아니야. 내가 장담하는데, 내 부모님 거고 다 모든 걸 내 인생 씨바 전부 뭐 죽어, 지갑이든 주머니든 다 걸고, 이 새끼 무조건 씨바 아니야. 방풀을 내가 왜 했는데, 병신 새끼야. 니네들이 방풀 하겠지. 캔켜 그러면 병신아. 좆도 안 되는 새끼. 아, 씨바, 나 이런 새끼들은, 이래서, 나도 대리 부를게. 우리 근래 마지막. 나 두 번 했으니까 조회장 부를게요. 잠시만요. 돈 까고 씨발이 없더라. 나 우리 근래 부를게. 조회장 부를게요. 진짜 더러워서 씨발 못 먹겠다. 존나 빡쳐가지고 나 저 보는 거 다 부숴버리고 싶다 진짜. 아, 다 부숴버리고 싶다. 마이크 잠시 끌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S급 포켓몬 우리 와서 우리 그 명운 문자 유난 문자
여러분들 저는 조용히 할게요. 캐스크저가 오시면 존나 놀랍니다. 야 짜증나. 아닙니다.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 보시면 진짜 놀랍니다. 대박 선수 데려왔습니다. 봐. 난 너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들키니까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실력만 보여줘. 그러면 돼. 그럼 실력만 보여주면 돼. 이겨보자. 야 지고 있어. 이거 지면 끝이야. 너 진짜 잘해야 돼. 뭐라고? 저런 새끼한테 매지냐고? 야 그래 너만 믿는다. 저 아닙니다 지금. 전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분 존나 잘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선수입니다. 아프리카 방송 조만간 합니다. 이제 참 존나 잘합니다. 그냥 보시면 압니다. 그냥 이 새끼는 무조건 집니다. 소스 존나 잘합니다. 보시면 압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제가 만약에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아가리 못 털죠. 게임하면서 아가리를 어떻게 덥니까.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방송한다고 방송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젖자랍니다. 젖자래. 절대 안 집니다 이 도사한테는요. 자 보면 압니다. 놀라고 놀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은 나보다 느린데 보시면 아십니다. 존나 얼마나 잘하는지. 존나 잘해요. 깜짝 놀랍니다.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자 보셨죠? 판단 질이고요. 판단부터가 다르고요. 판단부터가 다릅니다. 괜히 선수가 S급이 아니죠. 엄청 잘하는 선수입니다.
역시 잘한다. 와, 와, 역시 했다. 실력을. 와, 반전다. 야, 너 진짜 신기해. 내 이름 무슨 이름? 와. 야, 역시. 야, 너 만약에 이거 지면 네 얼굴이 아니라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면 얼굴 공기 한답니다. 여러분들 미쳤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분은 S급 저거에다가 엄청나게 잘하는 분입니다.